네, 이런 소식에 우리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앞으로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매 운동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유니클로는 종로 3가의 매장을 철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조 기자, 일본 정부가 이렇게 추가 조치에 나서면서 불매 운동이 아무래도 더 확산될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불매운동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눈에 띄는 타격을 입은 상품은 일본 맥주인데요. 이마트에서는 일본 맥주 매출이 한 달 전보다 60% 넘게 빠졌고요. 편의점 CU와 GS25의 일본 맥주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여행은 경제 보복에 맞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나투어와 모드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상품 예약은 최대 70% 가까이 줄었고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 지마켓의 일본행 항공권 구매는 작년과 비교해 38% 감소했습니다. 또 국내 1위 패션 스타 브랜드 자리를 지켜온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폄하 발언으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회사 측이 정확한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한 달간 매출이 30% 이상 줄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장 철수 소식도 들려오는 거죠. 네, 유니클로가 종로 3가 지점에 대한 철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당 지점이 입주한 건물에는 현재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상태인데요. 유니클로 관계자는 종로 3가 지점 철수에 대해 불매운동과 관련 없이 계약 만료에 따른 철수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니클로 종로 3가 지점이 문을 닫을 경우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후 첫 폐점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조수익입니다.